안녕하세요. 상가 드립니다. 예, 오늘도 산에 올라왔는데 오늘은 5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네, 앞쪽에 지금 어느 정도 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앞쪽에는 참나물이랑 어수리가 보이는데요. 그럼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힐링 하시죠. 네, 무슨 나물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에 지금 연하게 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연하고 지금 이 친구는 엄청 컸습니다. 네, 밑에 줄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이쪽 친구는 거의 타원형인데 요 친구는 홈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털이 이렇게 송송 있는 친구도 있고 이 친구가 바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다는 어수리입니다. 네, 그러면 새순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잘 안 꺾이네요. 여기도 새순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새순 두 개만 꺾어보았습니다. 네. 야들야들 합니다. 아직까지. 네. 요 친구도 하나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수리 채취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난 친구는 이제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예, 자주색 밑에 줄기에 이렇게 갈라지는 잎이 이게 참나물입니다. 예, 참나물 여기도 이렇게 몇 개는 남겨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담아보는 나물이 이건 나무에서 나는 건데 예, 꽃이 하얗게 이렇게 망울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인데도 아직 꽃이 안 피고 고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옆쪽에도 지금 망울이 맺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고추나물입니다. 고추나무에서 고추나물 연한 순을 따면 됩니다. 네, 세 번째 고추나물이었습니다. 네, 앞쪽에 멋진 친구가 있어서 또 담아봅니다. 나무 굵기가 상당한데 이 앞에 보시면 이 나무입니다. 네, 잎이 이렇게 단풍잎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시가 많이 있는 엄나무입니다. 엄나무. 우리가 개두릅이라고 하죠. 이쪽에 보시면 가시가 조금 보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시가 있습니다. 네, 엄나무가 많이 성장하게 되면 이렇게 커집니다. 네, 집에서 심은 엄나무하고는 약간 다르죠. 네, 진짜 엄나무 큰 거는 한알은 팔로 안아서 다 안 안기는 엄나무도 있습니다. 네, 엄나무 큰 엄나무도 담아봤습니다.
네, 이쪽 굵은 그는 지금 가시가 없습니다. 네, 엄나무였습니다. 네, 철쭉이 떨려가지고 예쁘게 모여 있습니다. 네, 앞에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네, 관상용으로 집에 심어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네, 고산의 풍경인데요. 널 채취 않은 것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지금 이 산의 모습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예쁜 꽃도 있고요. 앞쪽에는 지금 눈개성마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는 고비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피었네요. 네, 고비의 모습도 한번 담아봅니다. 이렇게 들고비 포자 입줄기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단풍치, 단풍치가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다 지금 앞쪽에 보시는 게 다 지금 눈개승마입니다. 네, 앞쪽에는 벌써 눈 속에서 올라온 눈개승마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벌써 열매가 맺혀가지고 꽃을 피웠습니다. 네, 아래쪽은 이렇게 매끈하게 올라옵니다. 네, 5월 20일인데 벌써 눈개승마가 꽃을 피웠네요. 하얗게 꽃을 피웠습니다. 네, 앞쪽에 예쁜 꽃이 보이는데요. 네, 입장이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이렇게 폈는데 이게 고강나무 오이순나물입니다. 이렇게 끝에 두 잎이 있고 털이 뽀송뽀송뽀송 나있는데 똑 꺾여버렸네요. 이게 오이향이 나는 오이순나무 고강나무입니다. 네, 예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숙부쟁이. 예, 이렇게 커서 부죽깽이라고도 하고, 예, 숙부쟁이입니다. 여기는 지금 좀 억센데, 이쪽에는 그래도 조금 야들야들합니다. 네, 이쪽에 물이 지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길쭉하고 좌쪽에 약간 톱니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숙부쟁이, 예, 부지깽이 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꺾어서 향을 맡아보면 완전 나물향 좋은 냄새가 납니다. 살짝 데쳐서 묻혀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연한 것만 이렇게 채취하겠습니다. 네, 옆쪽에는 그대로 놔두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5월 말 청고지에 여러 식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앞에 예쁜 큰 행초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